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일 장중 스팟 방송 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0.54% 상승 코스닥 지수 2.40% 상승 중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오래간만에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1350억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216억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 반면에 선물을 지금 9856계약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선물이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이전에 미리 좀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3만 계약 정도 그러면서 지금 2만 계약 가까이 지금 2만 4천 계약 정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 잡아놓고 여기서 매도하면 수익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매수세 선물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거 보고 지수 반등 가능하다는 예측이 그대로 지금 적중은 되고 있습니다 자 상승 이후에 조금 눌림목 주고 있는데요 여기 올선은 돌파한 것이 양대시장 다 양호한데 위에 여기 갭 하락하고 떨어진 부위에서 지금 2054 부위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코스닥도 비교적 여기 크게 무너진 저점 무너진 부위에 지금 인근에서 약간 밀리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코스피 1300억 가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 코스닥은 마이너스 한 16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베시스는 0.37 기록하고 있고요 자 오늘 특징적인 종목이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이 뉴스가 나왔죠 그죠 자사주매 뉴스인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한 10% 가까이 지금 상승하다가 반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조정을 가볍게 받고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되는데 그만큼 셀트리온에 대한 반등은 나왔습니다만 투심이 많이 좀 얼어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반등함으로 해서 일단 바닥 21만원권에 대한 바닥은 어느정도 확인되는 셈입니다 닥터K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드린 댔어요 21만원을 깨고 내려오는지 그 다음에 23만원 24만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려 했는데 24만원가가 딱 내려왔습니다 닥터K가 24만원 저항권을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전고점 여기 24만원대 그렇다면 돌파를 했으면 23만원 정도는 안 깨고 적당히 조정받고 재상승을 강하게 해야만 셀트리온 다시 반등해서 한 25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모양이다 자 25만원 가면 20일에 이제 급격히 밑으로 내려오는 20일의 저항권입니다 25만원까지 가려면 24만원을 먼저 돌파해야 돼요 자 올라간 만큼 많이 토해내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10% 올라갔는데 지금 6% 아닙니까 4% 토해냈어요 지금 그만큼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지 아침에 셀트리온 들어가서 뭐 짧게 꽂고 나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자 그분은 이런 이중바닥 되게 좋아해요 그죠? 각자의 특화되어 있는 매매 스타일이 있긴 한데 자 어쨌든 뭐 수익 났으니까 축하합니다 축하하고 손실 좀 있고 물려가지고 못 팔고 놓은 분들은 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아마 공시가 하나 뜰 거다고 이야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바닥 확인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67,000원 여기를 안 깨고 강하게 반등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야 돼요 7만원이 현재 단기 고점입니다 여기 단기 고점 7만원을 돌파 강하게 해야 75,000원까지도 반등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우리 포트 조금 처지고 있죠 SK이노베이션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요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아직까지 사인을 안 드렸으면 홀딩 맞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저한테 사인 받기 전에 본인이 판단하십시오 본인이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는 폭에 비해서 지금 현재 별 영향가 없는 건 맞아요. 올라가는 종목 일부, 그 다음 내려오는 종목, 그 다음 내려갔다 올라가는 종목. 그래서 현재 포트폴리오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습니다. 시장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는 별로예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크게 손실구간도 큰 손실구간도 아닐 겁니다. SK이노베이션 먹었던 거좀 토해내고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LGU 플러스 거의 뭐 보합이나 이 정도 될것 같고, NC소프트는 플러스고, GS홈쇼핑은 마이너스 난거좀 만회 중이니까. 자, SK이노베이션이 좀 세게 빠지고 있긴 세게 빠지고 있어요. 외국계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여기를 지켜내면 별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 지금 20일에서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죠? 자, LGU 플러스도 60일 잘 돌파하는지 여부 잘 체크해보자 했는데, 60일 여기 위를 잘 돌파 못하고 있어요. 자, 어디 있습니까? SK텔레콤 통신주가 조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죠? NC소프트 전고점 돌파하다가 좀 밀리고 있는데요. NC소프트 좀더 홀딩할 겁니다. 왜? 시장이 이제 턴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매도보다는 좀더 홀딩하는 전략이에요. 시장이 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첫 번째로 1000억대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일 정도까지는 또 홀딩해도 될것 같은 생각이에요. 1400억 가까이 들어왔어요. 자, 여기를 내일이라도 강하게 돌파하면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일단 홀딩하겠습니다. 자, 다우 선물 플러스 0.26,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 플러스 0.18 상승 중입니다. 제대로 못 보셨다. 제가 웬만큼 보고 있으니까 못 보면 못 본다 말씀드리잖아, 그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비중을 줄이고 싶거나 하면 좀 자율적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이중 바닥이 깨지면 줄여도 뭐 누가 나무랄 사람 없거든요, 그죠? 자, LGU 플러스 여기만 16,250원만 딱 띄워놓으면 되는데, 그죠? GS 홈쇼핑도 한번 딱 치주면 올라가고, NC소프트도 좀 늘리고 있으나, 조금만 돌았으면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자, 셀트리온이 오늘 오래간만에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가 저래 올라가는데 오늘 완전 거꾸로 타고 있으니까 좀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솔직히. SK 이노베이션. 참. 좀 지켜볼랍니다. 시장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이 처음으로 매수세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대 시장 다 강하게 들어왔어요. 한번 홀딩해 볼랍니다.
그러니까 선물 매도세가 강하지. 그 이전에 선물을 한 3만 개 샀잖아. 그래서 갑자기 너무 많이 산다고 했잖아. 그래서 올라갈 것 같다 했잖아. 올라갔어. 팔잖아. 차익 실현이겠지 뭐. 그지? 그런 거 보고 선물 옵션을 알아야 시장 바닥이라든지 이런 거잘 잡아낸다. 연락이 빠지고 있는데 갑자기 바닥 내일 그 다음날 올라갈 것 같다 했잖아. 그 다음 계속 올라가잖아 지금. 이상하다 했잖아. 시장에 빠지는데 선물로 3만 계약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지? 두 가지 케이스거든. 먼저 매도 때리는 거 차익 실현하면서 받아 그냥 걷어들이는 환매수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돌려낼 거기 때문에 미리 선침에 있는 매수, 뭐둘 중에 뭐라 하더라도 매도 때린 거 걷어들였어도 수익이고, 그 다음에 먼저 사놓은 거라면 이틀 올라가니까 또 수익이고, 뭐 그런 거였지. 그래서 요즘 잘안 쓰는데 소설가라 그랬잖아. 소설 많이 써봐 지우야. 응? 그래 등단해. 세력들의 마음이란 이래가지고 수필집을 한 해라. 곰곰 생각 많이 해봐야 돼 그런 거. 그나마 내가 지수 좀잘 맞추는 이유가 그런 걸 워낙 십몇 년 동안 해놔니까 확률이 좀 높은 거야.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 아우, 포트폴리오가 좀 거시기하다, 야. 별 영양가가 없으니까 좀 짜증나네. 원래 그런 건데, 하나 올라가면 하나 내려가고 하는 건데, 세개 괜찮았는데, GS 홈쇼핑 같이 좀 올라주고 나머지 그냥 그만그만 좀 버티주면 확 좋아지는 건데, 이노베이션이 또 초친다. 아, 짜증나, 진짜. 아. 근데 왜안 파는 줄 아냐, 지우야? 오늘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특징적인가 하면요. 뭐가 문제인가? 문제라기보다 오늘 영양가 별로 없는 게 오르는 종목만 올라요. 그게 무슨 말인가?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을 많이 땡겨 올려요, 오늘 시장이.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전기전자 낙폭 강했잖아요. 보실래요?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그죠? 많이 빠졌던 거, 이런 거 들어올리고, 그 다음에 바이오주 박살이 났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 들어올리고, 그죠? 또 뭐, 엔터테인먼트 작살 내놓고 이제 좀 들어올리고요. 그 다음에 남북경협 박살 내놓고 좀 들어올리는 정도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수가 플러스긴 해도 낙폭 과대에 물려있는 사람들 약간 손해본 거 약간 만에, 내지는 뭐발 빠른 사람들 들어갔을지 몰라도 그렇게 들어가는 건 크게 뭐 저는 잘한다고 생각 안 해요. 우상향 추세 괜찮은 거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단 내가 들어간 시점에서 깨지는 손절 라인 확실하게 잡고 그냥 빨리 그냥 청산하는 사람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상향이 낫다 말씀드리겠고. 자, 여러분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옥이 누님이 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제가 사라 하지 않고 셀트리는 사셨죠, 그죠? 오늘 사라 안 했는데 혹시 사셨습니까? 오늘 요거 보고 사셨어요? 살줄 알아야 돼요. 왜? 제 시그널 없을 때도 셀트리는 사서 제 시그널 때문에 팔았는데 혹시 서운하세요? 그러면 제 이야기 없었을 때 샀을 것처럼 오늘도 살줄 알았었어야 됩니다. 서운해 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밑으로 두 박살 났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그렇다고 생각 안 하지만 아쉬워할 분도 계실 텐데, 매수 매도 시그널 공부했으면 본인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본업 아닙니다. 본업으로 하려면 저도 무료는 할수 없어요. 그죠? 본업이니까. 24시간 아니라, 그러니까 장 열려 있는 풀타임을 제가 케어하려면 제가 본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한 전략이라든지 지지 저항이라든지 매수 매도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여기는 매수 포인트 맞아요, 여기. 그죠? 여기 매수 포인트 맞아요. 무조건 하지 말란 건 아니에요.
돌려내고 가는 그런 포인트에서 사라고 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셀트리온은 저는 뭐 크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봉 매매 상황에는 포인트 넣은 거 맞아요. 닥터 K 팬이 알아서 사가지고 7% 먹고 팔았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반등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반등 시도는 하고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 저를 보고 있다. 우리는 조금 앞서는 게 있습니다. 그죠? 뭐가 앞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는 거 있어요. 우린 팀으로 운영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한 종목만 올라가지 주도주들이 지금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닥터케인 주도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지금 소외받고 있습니다. 별 기분 안 좋아요. 그래서 왕따 시키고 있어 지금 우리 종목들. 시장 빠질 때 연락이 좀 그래도 잘 버티고 올라가고 하더니 시장 올라갈 때 반대로 가고 있어 지금. 짜증나요. 그러나 오늘 타이밍 지나가고 그다음 타이밍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안 깨졌잖아. 여기가 깨졌으면 가만 안 있겠죠. 근데 잘 버텨주길 바랬는데 좀 많이 빠지긴 많이 빠지네요. 짜증난 건 맞아요. LGU 플러스도 여기를 지금 강하게 뛰어넘어야 되는데 지금 못 뛰어넘고 있습니다. 저항받고 있고요. NC소프트는 밀리는 거네요. 용인하겠다 그랬는데 이거 물론 뭐 차익 실현해도 상관없는데 그죠? 조금 늘려주고 여기 이평선 지지되고 난 다음에 박 올라가면 할 수 있는데 평소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왜? 시장이 돌아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여유있게 지켜보는 겁니다. 시장 판단하고 다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아무 생각 없는 건 아닙니다. 자, GS홈쇼핑 이제 여기만 뚫고 올라가면 돼. 좀 올라가자. 아, 애미기네. 그쵸? 지금 자전거 라이딩님이 이야기하듯이 자, 주도주 국군에 해당되는 속된 표현 대가리들 조지고 밑에 연락이 빠졌던 애들 그냥 들어올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보세요. 이게 뭐 밑으로 쭉 빠졌던 거 이런 거 들어올리고 그죠? 마찬가지로 엔터주들도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스트레이트 얼마나 빠졌어요? 그냥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손실폭 조금 많이 될지 몰라도 저 기준에서는 못 삽니다. 왜? 저는 추세 좋은 것만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추세 깨진 거는 별로 사고 싶지 않아요. 야, 근데 SK 이노베이션 왜 이래 빠져? 선물 너무 많이 패네. 아, 선물 만계약을 때리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1,400억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은 160억 매도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사고요. 개인하고 같이 기관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이전에 매수를 좀 해놨어. 그죠? 그거는 이제 뭐 파는 거라고 볼수 있겠고, 외국인은 이제 들어오고 있어. 이제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수가 상승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통 외국인이 매도를 이렇게 세게 하면 만기약씩 매도하면 지수가 빠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외국계가 미리 선물을 상승 턴 시키려고 내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매수 하고 합해서 이렇게 매도했던 걸 매수로 좀 걷어들이고 신규 매수세도 있었다면 세게 매도를 때린 건 아니고 세게 매도를 때린 건 아니고 그냥 호가에 위에 수동적으로 그냥 사살사살 대놓으면서 차익 실현하는 거 아닌가 일단 그렇게 판단 들고요. 자, 외국인이 패대기 치면 못 가는 게 거의 98%였지 않습니까? 오늘 그거하고 예외이적인 날이에요. 예외가 많이 나오던가요? 그럼 98%란 이야기 안 하죠, 그죠? 오늘 좀 이상한 날이에요, 좀, 그죠? 외국인 매도를 때리긴 한데, 공격적으로 때리는 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밑으로 빼기 위한 만기약을 때리는 것 같으면 외국인이 짱구도 아닌데 이렇게 현물을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팔아야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 않다. 저는 주목하는 게, 선물은 그 앞에 3만 계약 3개 있었으니까 뭐 차치하고요. 외국인들이 매도세 위주였던 현물을 매수로 이제 전환하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조금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수가 많이 안 올랐잖아, 지금요. 근데 막 급등한 종목들 넣어죠. 지수를 되게 많이 올리고 싶지는 않은가 봅니다. 일부 특징 업종에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바이오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북 경협 올리고 있고요. 엔터, 많이 빠졌던 엔터 올리고. 그 다음에 중국 관련 내수주들, 화장품 관련주 이런 거 많이 급락했던 거, LG생활건강도 지금 7% 올라가고 있고, 아모레퍼시픽도 4% 가고 있거든요.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들어올립니다. 그래서 현재 피부로는 지수는 플러스인데 별로 플러스인 느낌 잘안 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쪽 종목 해당 안 되면. 자, 60분 계신데, 정중 방송 치고 60분이 좀 많이 계신 건데, 좋아요 몇개 누르는가 한번 볼게요. 자, 60분 계신데, 좋아요 몇 개인지 한번 볼게요. 20 몇개 이러면 안 합니다, 이제 앞으로. 30개네. 딱 반띵이네. 야. 그죠? 자, 좋아요 누를 줄 모른다.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다면, 채팅 나오는 거 있죠? 중단에, 오른쪽 중단에 보면, 꽃표 있습니다. 꽃표. 꽃표 누르면 좋아요 누를 수 있는 화면 나오거든요. 좋아요 누르고 거기 옆에 있는 실시간 채팅 누르면 다시 돌아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 보십시오. 점심 먹고 소화도 안 되는데 방송하고 있는 닥터케이입니다. SK 이노베이션 생각보다 많이 빠져. 셀튼 헬스케 간다고. 이것도 아까 뭐 날라온 거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던데.
지금 채팅 읽고 있는데 좀 웃겨가지고. 우리 양양이가 요거 보고 매도를 했단 말이지. 근데 다시 또 매수했다고. 어디서 팔고 어디서 매수했단 말이야. 물론 짧게 잘하는 건 좋은데, 이 선생님의 깊은 마음속을 좀 같이 좀 헤아려 주면 안 되겠니? 지금 잘 가는 거라서 그걸 너무 짧게 대응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 끊어지가 좀 끊은 건 나쁜 건 아닌데, 약간 조정받는 거 이런 거는 패스하고 딱 올라가도 뭐 크게 나쁜 거 아니다. 하려면 그래. SK 이노베이션을 여기서 던져야지. 20만 8천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짧게 하려면. 근데 이것도 그냥 좀 지켜보고 싶다야. 27,000원. 아, 67,000원. 67,000원 사서 지금 사자마자 2% 먹었다는 거 아니야? 완전 단타꾼이네. 그게 유튜브 아이디는 좀 바꿔주라. 단타꾼 지우, 이렇게. 나무꾼도 있는데 단타꾼 지우라고 좀 이렇게 한번 바꿔줬으면 좋겠다. 진짜 완전 단타꾼으로 바뀌었어. 요새 좀 거시기하다, 그죠? 시원시원하게 가는 게 없어요. 장이 그럼 개폭락장인데, 끝내주고 가면 그게 이상한 거겠지만. 파란 건 싫다. 그럼 이렇게 바꿔주라, 지우야. 영어로 K. K 팸. 패밀리야. K 팸. 지우, 이렇게. 그럼 아, K 팸 지우. 이러면 아, K 패밀리다. 뭐라든지, 뭐. 슬래시 들어가면 슬래시 하든지. 원래 K 모업이란 말을 좋아하는데. K 패밀리. 아, 패거리. 이런 뜻이잖아, 모업. 야, 진짜. 자, 극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이 쫙 여기 지지권이니까 쫙 땡기고, 한 1.5% 이내로 마이너스 좀 줄이고 땡기고, U+도 뭐 그만그만하게 그냥 끝나고, NC소프트도 고점에서 그냥 적당히 끝나고, GS 홈쇼핑 한2% 이상으로 딱 반등시도 나오고, 이렇게 딱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적당히 가는 거잖아, 지금. 그리고 내일 한번더팍 올라가지고 막 하면 좋겠는데. 부르자, 그럼 영어로 K, 한글로 MOB, K MOB 지우. MOB은 좀 그렇나? 여러분들 소외감 많이 느끼시죠? 무슨 소외감?
이런 거 못 잡은 것 같아서 소외감 느끼죠. 이거 빠질 때 갖고 있는 분들, 빠질 때 이거 안 던지고 들고 있었던 분들 이제 그냥 목숨 좀 살려놓은 거예요. 그럼 딱 보고 있다가 이런 데서 들어가면 좋긴 하겠는데 이거 빠질지 올라갈지 어떻게 합니까? 추세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진짜 발빠르게 단타 잘하는 분은 아까 들어가가지고 먹었다 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 정도 된다 하면 그렇게 먹으면 되는 거고요. 그 정도 아니고 그렇게 발빠르게 못하겠다면 아쉬워하면 안 돼요. 내 거 아닌 겁니다, 그냥. 예, 달리면 서세요. 야, 그래서 체감은 지수가 그렇게 올라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냥 그만그만이에요. 그냥 그만그만. 그 말은 주도주가 가기보다는 일부만 간다. 일부만. 아까 말했다시피. 자, 그래서 코스닥 바이오주 위주로 가고 있고요. 전기전자 일부 낙폭 강한 거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내수주들 좀 많이 빠졌던 거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가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거 엔터하고, 그죠? 내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 여행 관련 이런 건 좀 올라가고 있지. 그리고 결론이 뭔가 하면 남북경협도 갑니다. 많이 처지가 있는 거 그냥 좀 목숨줄 살리면서 데리고 가는 거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주도주 위주라는 우리 포트폴리오는 별로 영향가 없어요. 지금 현재 오늘은 상대적으로 소외감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외 반대로 지수 하락할 때 남들 다 빠질 때 우리 먹은 적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유지 잘 되고 있으면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이 지수 방어 차원에서 밑에서 좀 4, 5일 이상 자꾸 매수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거 던지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닥터K는 기관보다 외국인의 힘을 더 믿기 때문에 외국인이 오늘 처음으로 그래서 1500 넘어가고 있습니다. 매수가. 그래서 지금 홀딩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이 매도세다 이러면 SK이노베이션인 거 벌써 던졌을 겁니다. 아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머지도 뭐 청산하고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지수 상승하고 있고 그 상승 현물의 주체는 외국인이 다 봤을 때 더 버틸랍니다. 홀딩하랍니다. 지우야, 네가 좀 바쁜 틈을 타가지고 양양이가 확 치고 올라오던데, 야, 종목 분석 내용도 좀 올리고, 야, 지우야, 셀트리온 중요 변곡점입니다. 자. 강한 반등 나온 것까지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안 밀려야 되는데 대번 밀리죠. 안 밀려야 돼요. 더 잘 가려면 여기 깨고 이 밑으로 내려온다. 별로예요. 별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 무조건 지켜야 돼. 23만원 깨고 내려오면 안 돼요. 양양이 재밌어. 양양이 재밌어. 야. 애가 야물딱 진면이 좀 있는 것 같아. 딱 보니까 우리 젊은 피해를 수혜를 몇 명 했잖아. 그러니까 너 포함해서 젊은 피가 괜찮아. 아, 한 두 명 세 명만 좀 더 전업에 가깝게 딱 하는 사람, 좀 할 줄 아는 사람 들어가지고 있으면 분위기 확 더 좋아지는데. 직장인들이 매매를 빨리빨리 못하기 때문에 긴 흐름으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분봉 매매가 하기 힘들거든. 그럼 분봉 매매 말고 30분 매매, 일봉 매매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잘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고.
자, U플러스는 지지 어느 정도 돼 보이는 상황이고, NC소프트도 지금 가격대만 지키면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GS 홈쇼핑은 막 꼬라보고 있는데, 이거 반등 좀 나와야 됩니다. 자, 코스피도 여기 121에 저항권, 지지권에서 아래꼬리 달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도 뭐 지지권에서 적당히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세 약간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늙은 피. 달님은 중국어 가르치신다는데 어디서 가르치십니까? 초, 중, 고, 대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대학교에서 중국 가르치신다고요? 이야, 멋지신데요? 근데 핸드폰 할줄 몰라가 아들한테 가르쳐 달란다고요? 미치겠어. 그거하고가 좀 다른 겁니까? 우리 대학교 교수가 두 분이나 있네, 우리 채팅방에. 철학 교수 한 분, 중국어 교수 한 분. 셀트리온 24만 8천 원에 비중 다 넣었다. 언제요? 존버가 답이냐고요? 갈림길에 섰어요. 잘 갈지 말지 갈림길에 섰다고요. 어떻게요?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돌파 강하게 한거 좋아요. 그러면 적당히 여기 상황이 여기 없고 적당히 하고 가야 돼. 이거는 프린트 스크린 내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중요한 겁니다. 지금 변곡점이에요. 변곡점이 뭔가 아시죠? 중요한 기로에 섰다고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중요한 변화가 예상되는 지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게 좋았다고요. 하얀색으로 딱 바꾸고. 자, 이해된다. 1번. 이러면 좋았다고, 이러면. 그죠? 왜? 막 오르고 그냥 옆으로 적당히 이렇게 기면 그 다음이 1에서는 굿이라고 빡 가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위에 연락이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토해냈어요. 그럼 별로 안, 아이고,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라도 멈추고 올라가야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빵 뚫고 올라가야 잘 가는 거지. 밑으로 막 휘청휘청 처지버리면 또안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을 분봉 매매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떠한 케이스로 어떻게 움직인가가 눈에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좀 전에 딱 보고 바로 변곡점이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럼 다 설명해 볼게요. 여기 안 깨졌어야 돼. 여기가. 근데 깨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서 짧게 손절하든가.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오늘 손절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처음으로 코스닥 그래서 동시 매수세가 들어왔고 천억대 이상 들어왔고 전일 빼고 전일 급하게 갑자기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바닥에 신호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주도주군이기 때문에 화학 정유화학 쪽에 주도주기 때문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2차전지 배터리 쪽에도 매출이 있는 회사기 때문에 그냥 버텼습니다. 근데 버텼는데 자꾸 줄줄 새서 좀 그렇긴 한데요. 아, 밑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일봉상에. 그죠? 일봉상에 이렇게 이평선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선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켜볼 거고. 예를 들면 이게 짧게 대응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반등하면 매도해야 되겠죠. 그죠? 지켜봐야 돼요. 나중에 이렇게 올라갈지. 그죠? 자, 이 LG U+는 여기만 잘 지지하면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고. 이게 다이렉트로 간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갈수 있는 모습이고
GS 홈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단하게 받, 아이고, 단단하게 받쳐놨기 때문에 날라갔습니다. 그냥 고맙게요. 이렇게 단단하게 받쳐놨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중요 변곡점입니다. 여기 반드시 23만 지키고 상단까지 강하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평소보다는 좀, 여유있게 보자 했고, 밥 먹으면서도 평소보다는 그냥 좀 편하게 먹었어요. 그냥 별로 그렇게 급하게 던지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융통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제 기준대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홀딩해도 될 만한 날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왜? 중국도 오늘 플러스였거든요. 그죠? 지금 다우존스도 플러스 0.27 선물, 나스닥도 0.17. 이건 뭐 많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마이너스까지는 안 빠지고 있고. 자, 중국 애들도 플러스네. 1.11 18. 오늘 올라갈 것 같다 했어요. 분명 어저께. 야, 중국 내일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내가 분명히 그랬어요. 했죠? 제가 말을 막 던지는 건지, 어쨌든 던지 맞아요, 말이. 지가 뭐시기라고 중국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내려갈 것 같이 보이는 자리인데. 볼래요? 내려갈 것 같은 자리예요, 사실은. 왜? 20일이 딱 헤딩하고 있잖아. 그러면, 야, 아리까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올라간다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말안 뺐습니다. 자, 셀트리온 중요 기로입니다. 여기서 처지면 안 돼요. 중요 기로로 했습니다. 여기서 처지면 안 돼. 세게 처집니다. 그런데 일단 안 좋아요. 다 처져가지고 22만 5천까지 오죠.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피곤하네요. 경호님, 23만 8천은 아까 10% 올라갈 때 있는 거다 털어놓았단 말입니까? 아니면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밑으로 세게 빠져요. 안 좋아요, 셀트리온. 5% 올랐는데 뭐안 좋은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아까 여기서 올라가야 된다 했어요. 지금 처지면 별로 안 좋다고요. 자, 별이님은 좋다가 지금 절반 좋은 기분, 절반은 줄어들고 있겠네. 10% 가다가 지금 5%로 토해내고 있으니까, 그죠? 시총 3위가 이렇게 잡주처럼 움직여도 되는 겁니까? 묻고 싶습니다, 진짜로. 잠시만요.
자, 셀트리온은 밑으로 처질려 하다가 다시 땡겨 올리니까 일단 좋은 거예요. 다시 올라타면 더 좋습니다. 여기 위로 올라타야 돼요. 지금 지수가 좀 흔들리고 있어요, 그죠? 외국계 매수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선물을 약간 땡기고는 있는데, 체감은 별로예요. 0.41 코스피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닥도 1.93 올라가고 있는데, 체감 별로예요. 왜? 올라가는 게 바이오에 지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크게 영향권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IT 전기전자 낙폭 심했던 거 하고, 아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엔터 많이 빠졌던 거좀 땡기고 하기 때문에, 코스닥 우리 GS 홈쇼핑은 비교적 무관합니다. 지수 빠질 때도 별로 안 빠졌고, 그래서 뭐 독자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고, 포트폴리오 중에 NC소프트는 고점 부위에서 계속 어느 정도 물량 받아내는 것 같은 느낌이고, 추가로 더안 처지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바닥 좀 찍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유플러스도 탄탄하게 받치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추세가 보면 저점을 자꾸 높이고 있죠. 이렇게 아직까지 걱정할 만한 자리 아니에요. 여기 안 깨면 돼요. 여기 어떻게 오늘 저점 안 깨면 별 문제 없어. 오늘 저점 안 깨면 여기 양다리 걸친 애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보내야 되겠어. 형이라고 있는데 옆에 지금 속삭이면서 뭐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선 많이 보이죠? 이렇게 추세 이렇게 끌어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끌수 있어요. 이렇게도 끌수 있어요. 여기 딱 끄니까 여기 딱가 멈추죠. 일단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깨면 좀 곤란해요. 아니 고고 어저께 월말이라고 연락이 바빴는 것 같은데 오늘은 좀안 바쁜가? 여기 딱 지키면 된다고. 여기 딱 이상한 데 건데 아닙니다. 저점과 저점 딱 연결한 게 여기서 딱 일단 수도 발라가고 있죠. 반등 강하게 나와야 돼. 여기를 20만 7천까지 강하게 가야 돼요. 그래야 이노베이션이 괜찮은 겁니다. 안 그러면 좀 골치 아파요. 마찬가지로 강하게 돌파했고 세게 밀렸는데 이걸 잽싸게 들어 올리죠. 여기 23만 원이 23만 23만 1000원 인근이 얼마나 강하게 돌파되는지, 여기가 튕겨 내려오는지 아니면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로 셀트리온 계속 추가적으로 강하게 갈수 있는지 여부 판단할 수 있어요. 자사주를 매수하겠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게 공시가 나왔다고 알고 있고, 그러면 그 공시 때문에 올라갔고 차익 실현 내지는 손실 조금만 보고 아니면 던지는 사람들이 갑자기 던졌고. 그럼 뭐 자사주 방어하려는 입장에서는 여기는 좀 지키려고 한다면 당장은 여기를 돌파해내면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아까 장대 음봉 깨지는 모습은 밑으로 더 처질 수 있으니까 나쁘다. 모양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전고점 24만원에서 거의 정확하게 튕겨 내려왔고 이렇게 또 지지저항이 있는 겁니다. 위에 계속 저항대 있습니다. 한 번에 팡팡팡팡팡 그렇게 가긴 좀 힘들어요. 대형 우량주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은 존 호재죠. 호재는 맞아요. 왜? 우리 주식 사가지고 소각도 하고 아니면
유동 물량을 좀 줄여가지고 자사주라는 건 사가지고 안팔 가능성 좀 있잖아요. 직원들한테 뭐 나눠주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호 예수 기간 같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물량이 좀 잠기는 거니까 매도가 비교적 작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주는 자사주를 사주는 계획은 어느 정도 돼 있고, 삼성전자 그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가 방어용으로 자사주 매입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까지 해버리면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호재는 맞습니다. 시장도 여기 깨진 부위 2040부위를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현재 외국계가 선물 2000계약 걷어들여요. 만 계약 넘게 팔다가 땡겨 올립니다. 땡겨 올리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 현물 매수세도 크게 줄지 않고 살짝 다시 회복되고 있어요. 그죠? 조금씩 조금씩 줄었다가 또 올라가고, 그죠? 1500억. 최근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죠? 전일은 급하게 1000억 이상 사들였고, 막판에 오늘 1500억 사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은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일단, 좀더 홀딩하자는 겁니다. 프로그램 매수도 1000억대. 1600억대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자, 일단 추세상으로도 보면 SK이노베이션은 이만큼 빠졌으면 이만큼 정도 어느 정도 목표치는 어느 정도 왔어요. 하락의 목표치는 어느 정도, 그죠? 이렇게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코스피도 5일선 돌파하고 코스닥도 5일선 돌파한 모습은 좋습니다. 그러나 코스닥, 코스피 일정 섹터에만 매수세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터테인먼트 주, 아 뭐야 바이오주, 엔터테인먼트 주, 그리고 낙폭 과했던 전기전자, 그리고 중국 관련돼 있는 내수주, 이런 쪽으로 매수세 집중되어 있고, 남북 경협 관련돼 있는 주, 그러니까 낙폭 과대주 위주로 시장이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를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양대 시장 다 플러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별로 팔고 싶은 생각 없고 홀딩할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이 급격하게 지금 한 2300계약 정도 이상으로 땡기고 있으니까 선물 매수세 매도했던 거좀더 줄여 나가고,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그리고 코스닥에서 좀더 매수세 확대되는지 여부 좀 체크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중국도 현재 1.1% 상승 중이고, 일본은 마이너스 0.83이네요. 그리고 대만은 플러스 0.28. 환율도 뭐 그만. 그래서 미국 해외 선물도 적당히 움직이고 있으니까 현재 홀딩은 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마칠 때까지 잘 지켜보시고요. 나중에 장마치고 4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방송 시간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구독 안 누르시고 보고 계신다. 구독 누르고 뭐든 알림 종 딸랑딸랑 표현하도록 해주시고, 무료 방송으로 닥터케이처럼 뭐 많이 하고, 저는 퀄리티 있다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주위에 지인들에게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카톡으로 좀 같이 보자 이렇게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한 절반밖에 안 눌러져 있는데 그럼 힘이 빠지거든요. 방송 무료로 하는 만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인데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나중에 장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눈 딱! I'm 닥터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